그 프로테스트를 한번 나갔다 떨어졌죠. 진짜? 아, 그 만만치 않더라고. 졌으니까 떨어졌고. 졌으니까 떨어지고 또 졌으니까 아니, 아니 섀도우 복싱 원래 좀 보셔 봐. 섀도우. 꼭 이러다 한 방에 나왔으면 좋겠다. 야, 저 이렇게 할게요. 원, 투, 피하고 피하고 원, 투. 아, 원, 투, 원, 투 이렇게 할게요. 사사사사사사사사. 노브레인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거는 평생 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숙제죠. 네. 네. 헷갈리기도 해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네. 경마장에서 노브레인이 공연을 하더라고요. 아, 예. 섭외 잘못 갔구나.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말 달리자는 크라잉 나온 노래. 경마장에서. 그 마사 경마장에서 연락이 갔겠죠. 헷갈렸겠죠. 그러면은 아 이거 저희 노래 아닌데요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노브레인, 노브레인, 노브레인. 어 저희 말 달리 할 수 있어요. 노브레인 거야. 저 아니네. 그 소식을 알아. 노브레인 싸게 갔어. 싸게 간 거야. 아이고 두 팀이 아직도 돈독하네. 네, 네. 뭐 그래도 뭐 음악 같이 세력을 했고. 그러면 크라잉넛은 노브레인 노래를 한 적이 없어요? 이제 가끔씩 자꾸 넌 내게 반했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때는 가끔씩 이제 가끔 그래. 하긴 하네. 장난으로 만든 곡으로 고위급 만찬 자리에 초대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다고. 그게 뭐냐면요. 이게 룩셈부르크란 노래인데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거든요. 룩셈부르크. 아리에트. 이 노래 알아요? 사실은 그 친구 밴드가 마이크 테스트를 룩룩 룩셈부르크를 이렇게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리려고 능멸하려고 그걸 노래화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룩룩 룩셈부르크가 됐는데 오늘 룩셈부르크 대표보가 있어요. 저희를 아 공연에 조금씩 초청을 해 주시더라고요. 한국 취재 룩셈부르크 대표부에서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홍보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서 좀 고기를 썰고 드시다가 히트곡을 쓰신 적이 있다고 하시던데 제가 좀 술을 좋아해가지고 거의 다 술 먹고 작곡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또 제일 히트곡 중에 하나로 꼽자면은 제 낭만고양이 가사를 제가 썼거든요. 아 체리 필터? 네. 이 밤이 깊었네 작사한 거를 보고 저한테 좀 연락이 왔다고요. 아 의뢰했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달빛이 그날 되게 밝았어요. 거의 이게 공책이 보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달빛의 공책에다가 제가 이 낭만고양이 가사를 와인 한 병 마시면서 아 나는 낭만고양이야. 네, 또 형님들 이렇게 또 로맨틱한 분위기가 있듯이 또 락커라고 해서 그렇게 거칠 면만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안 거칠 때니까. 무대에서 거친 거죠. 아 그렇죠.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좋네. 아, 야, 이건 뭐 정말 대단한 분이네 이 친구. 예. 암호 작곡을 한다는 게 뭐야. 저희가 이제 음악을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음악 시작할 때 이제 유튜브도 없고 음악 학원도 많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악보를 제대로 그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밤이 깊었네 그러면은 그 약간 밤이 깊었네 그런 식으로 그런 비슷하네. 비슷하죠. 보죠. 뭐 악보가 있길래 그냥 갖고 와 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예? 간단해요. 아 저렇게 아 시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 시오 아 붉게 떠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뭐 그랬던 시기였죠. 아 근데 야, 이렇게 예 어떻게 알아보지? 아 이거는 근데 저희들끼리는 대충 전달이 됐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도 해요. 근데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악보를 그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고 다들 저희 크라이너스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규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무학자인 줄 알기 때문에 아, 음악 교육을 받지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뭘 고등교육을 무학 받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뻔하지 않은 음악들이 나오지 않았나요? 크라잉넛이 25년 동안 불화설이 없었던 이유가 저작권 통장 때문이라고요. 네, 저희들이 사실은 동네 친구들이기도 해요. 직장 동료겠지만 친구들이어가지고 뭐 이제 페이를 M분의 1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수입이 들어왔을 때 저작권료 같은 경우도 M분의 1을 해서 공동 작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대단하다. 그런 면이 또 오래 갈 수 있는 이유. 아니 그럼 저기 주 작곡가 누구야?
우리. 베이스인 저 한경록이랑 드럼 치는 상혁이가 반달리자 작곡했고 저는 이제 뭐 밤이 깊은 내 명동 콜링 룩셈부르크 이런 노래 작곡했고. 아 그래? 네. 그 나머지 친구들 송라이팅을 안 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하긴 지금... 한데 저희 둘이 이제 거의 80%를 맞는 편인 것 같아요. 와 근데 그거 엠브레일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초창기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나갔다가 근데 있잖아요. 네. 지금 갑자기 25년 지난 다음에 야 이제 또 우리가 먹으려면 난리 난다. 그럼 이제 그럼 난리 나. 왜냐면 저희들은 이제 분업이 잘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작곡을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이제 레코딩이나 뭐 다른 쪽으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도 노나? 다른 친구들 거도? 그, 예, 수입. 모든 수입을 다 나누는 거야. 이번에 한다는 거잖아. 이거 배워야 되겠네. 이게 지혜로운 밴드.